선수, 미수, 미직업. 많이 들어봤죠? 이거 자주 나옵니다. 그죠? 집세 같은 거 먼저 줬다. 그죠? 먼저 집세 받았다. 집세를 아직 안 받았다. 집세를 아직 안 줬다. 요거 네 개. 기억하세요. 성급, 선수, 미수, 미직업. 요 네 개 계정은 요거는 미리 주고 먼저 받았으니까 요거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계정입니다. 요게 기말 재고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성격이 똑같다. 알겠죠? 예, 그래서 계정 가면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 하면은 모두 다섯 개다. 그죠? 기말, 성급, 선수, 미수, 미직업. 알겠죠? 요렇게 딱 기억하시고. 문제, 이런, 이제 문제를 내릴 때는 기말 재고액만 나옵니다. 이런 거는 나온 적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고, 우리 이제 이론적으로 자동조정 오류 하거든요. 다섯 개다. 그죠? 기말, 성급, 선수, 미수, 미직업. 알겠죠? 그러면은 요거 반대. 자동조정 오류의 반대. 반대는 이거 외에는 전부 비자동이죠. 앞에 B자 붙습니다. 그죠? 비. 자동 조정 오류. 비자동. 이건 자동 조정이 안 된다. 자동 수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는 자동으로 수정이 된다. 이거죠. 그죠? 커졌다가는 다음에 적어져 버리잖아. 그죠? 그 자동적으로 이게 그 다음에 가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수정이 되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발견 못하면은 영원히 오류를 낳습니다. 영원한 오류.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영구 오류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발견 못하면 계속 오류 남는다. 그죠? 이거 우리가 영원한 오류다, 영구 오류다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저거 외에는 전부 이겁니다. 만약에 잡비 100원을 현금 지급하고 장부에다가 100원 할 것을 80원 했습니다. 이 오류 우리가 발견 못했다. 그 계속 오류 남아 있잖아. 그죠? 5년 후든 10년 후든 이거는 수정이 안 되겠죠. 이런 오류를 우리가 비자동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발견하고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지. 이런 걸 만약에 상품 100원을 외상 매입하고 비품이라 해 놨잖아. 그죠? 상품을 잘못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수정 못 하면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류로. 알겠죠? 그럼 이거 외에는 모두 뭐다? 비자동이다. 알았죠? 이런 이제 비자동에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감가 상각비 오류. 요거 하고 또 하나가 있죠. 그죠? 자본적 지출인데 이걸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반대로 요걸 요렇게 잘못 처리했다. 이런 오류 등등. 이걸 우리는 비자동 조정 오류를 한다. 알겠죠? 그러면은 자, 요거 아닌 거는 전부 비자동이다. 알겠죠? 비자동인데 이 비자동 오류의 대 이런 거다. 그죠? 자, 요거는 바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 보세요. X1년도에 2년도, 3도가 있다. 그죠? 만약에 문제에 자, 하나 문제를 한번 만들게 보세요. 감가 상각비가 그죠?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게 1년도에 실제보다 500원이 커져 버렸습니다. 500원이 커졌다. 2년도에 와서는 이게 그죠? 또 400원만큼 또 커져 버렸습니다. 아마 400원 적어졌다 할까요? 적어졌다가 3년도에 와서는 이게 또 그죠? 700원 만큼 또 적어져 버렸다. 이런 오류가 생겼답니다. 이런 오류. 그럼 이런 오류가 마찬가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또 하나 우리 방금 했잖아. 그죠?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그래 두 가지. 우리 방금 그죠? 요 기말에 오류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런데 똑같은데 자 보세요. 이 감가상각비는 비자동조정 오르다. 그죠? 비자동조정 오른데
요 감가 상각비 오류가 이익에 미치느냐 이거는 답이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답이 두 개 나오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혹시라도 시험에 나왔다 한번 보세요. 감가 상각비라는 비용이 500원 커졌다. 비용이 커졌으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지. 그죠? 500원 적어지고 비용이 작아졌으면 이익은 어떻게 되고? 커지고 비용이 작아졌으면 반대로 이익은 커지겠죠. 그걸 대답하면 되고 답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나 또는 두 개나 그래서 이거는 할 필요 없다. 그죠? 이걸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할 필요 없다. 그럼 우리는 감가 상각비와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요거 하나만 하면 되겠다. 알겠죠? 요거 하나. 자, 앞으로 잠깐 보세요. 한 번만 이래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1년도 복귀해 보세요. 500원이 커졌다. 그죠? 감가 상각비라는 비용이 500원 커졌습니다. 비용이 커졌으면은 잉여금 어떻게 될까요? 응? 이 내나 이게 이익이잖아. 이익, 그죠?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작아지죠. 반대니까 작아졌다. 그죠? 자, 보세요. 한번 더 보세요, 이거. 그럼 이제 2년도에 보니까 400원이 작아졌다. 그죠? 요게 400원 작아졌는데 감가 상각비는 자동 조정 오류 아니죠? 비자동 조정 오류입니다. 그래서 요게 400원이 적어지는 이 오류가 수정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다. 자동조정 안되고 그럼 2년도에 볼 때는 요거 두 개를 같이 봅니다. 동시에 요렇게 동시에 이 오류도 장부상에 오류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걸 동시에 보면 요게 얼마죠? 100 되죠? 100원 되니까 100원 뭐 된다? 소 반대니까 그죠? 소 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요게 지금 3년도에 보면은 700원이 적어져 있죠. 적어져 있는데 이거는 자동 조정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오류가 장부상에 남아 있다 보면 됩니다. 그대로. 그럼 3년도에는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본다. 이렇게 이렇게. 알았죠? 세 개를 요거 하면 얼마죠? 예? 600소죠. 600소니까 600대. 끝났습니다. 이렇게. 아, 그럼 우리가 감가 상각비 문제가 나와서 기말 이거 물으면 요거는 계속 합산이 나간다, 그죠? 요걸 우리 아까 뭐 전에 우리 예, 누적 원가라 그랬죠, 그죠? 누적 공사 입고할 때 누적한다. 자, 다시 한번 더. 1년도는 500원 되다, 그죠? 500원 되니까 500원 소, 알았죠? 2년도는 요거 두 개를 요래 같이 계산하니까 얼마죠? 100원 되죠? 100원 되니까 100원 소. 3도는 요 세 개를 동시에 다 봐야 되니까 600원 소잖아. 그죠? 600원 소니까 600원 대. 끝. 할 수 있겠죠? 요게 감가상각비 오류입니다. 간단하잖아. 그죠? 예. 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 해보세요. 한번 해봅니다. 감가상각비가 800원이 작아졌다. 2년도는 500원이 커졌다. 예. 여기 와서는 예, 다시 또 예를 들어 우리 400원만큼 커졌다. 이런 오류가 이런 비자동 조정 오류입니다. 감가상각비 오류가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요런 물어봤다. 이런 감가 상각비 오류가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입니다. 알겠죠? 자, 미친 영향 할 수 있겠죠? 그죠? 1년도는 800원 소가 나왔습니다. 그죠? 800원 소니까 뭐라 하죠? 800원 대. 반대로 그죠? 대죠. 그죠? 2년도는 지금 500원 소지 되지만은 요 2년도는 요걸 같이 동시에 본다 그랬죠? 같이 요렇게 요게 수정이 안 됐고 장부에 남아 있는 걸 보면 됩니다. 오류가. 그럼 800원 소와 500원 대를 계산하면 얼마죠? 300소죠. 300원 소니까 답은 얼마? 300원 대. 그렇죠?
3인도는 보면은 400은 되지만은 1은 오류가 이제 수정 안 됐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렇게. 그죠? 요거 다 계산하면 얼마죠? 100 되죠? 100은 되니까 뭐다? 100원소. 아셨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비자동 조정 오류. 자, 우리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자동 조정 오류 두개 해봤습니다. 그죠? 기말 재고 오류, 요게 자동 조정 오류다. 요거는 비자동 조정 오류라 그랬습니다. 요런 거는 예, 대표적으로 그죠? 요거 기말 재고 액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또 감가상각비가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요거 같이. 응? 비자동 조정 오류다. 그리고 요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에 가서 할 건데 요거는 조금 요런 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죠. 그죠? 막 일단 우리 요장에 왔으니까 제가 간단한 문제 하나 가지고 한번 해보고 나서 그요 자세한 요 다시 설명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 가서 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 이래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가 수리를 했다. 수리비를 예를 들어서 5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은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도 잘못 처리했다. 우리 회사는 이 건물에 대하여 수리를 했는데 감가상각은 증액법을 하고 있다.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고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자, 이 경우에 증액법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익이 얼마가 커졌느냐, 작아졌느냐, 이래 물어봅니다. 요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건데, 아직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일단 우리 이제 요 내용은 아니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수리비 50만을 지급했습니다. 요 지출은, 말하자면은 자본적 지출이다, 그죠?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요거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해야 된다. 그죠?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자산으로 50만 원 처리할 것을 수익으로 잘못 처리했으니까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뭐라 했죠?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죠? 요걸 요래 잘못 처리했다. 자산으로 50만 원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할 거 아니야. 알겠죠? 그죠?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이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요 자료에 의하여 뭘 하죠?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감가상각하면은, 여기에 대하여 잔존가치가 10%, 내용연수가 10년이다. 그럼 50만원에서 10% 하면 5만원 빼고, 10년 나눠주면 1년에 얼마죠? 4만 5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4만 5천 원 나왔다. 그렇죠?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4만 5천 원 나오는데, 자, 보세요. 마무리합니다.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은 4만 5천 원할 것을, 이걸 얼마로 해버렸죠? 50만 원 했잖아. 그죠? 알겠죠? 4만 5천 원할 것을 5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 보세요. 비용이 얼마 커졌죠? 이결 1회 했으니까 얼마가 커졌죠? 45만 5천 원이 실제보다 커졌죠? 그렇잖아, 그죠?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4만 5천 원 비용 처리할 것을 50만 원 했으니까 이만큼 많이 해버리잖아. 자, 비용이 커졌으면은 요 비용이 커졌으면은 요 결과 이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익은 그만큼 작아졌겠죠? 요게 정답, 답이다.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잖아. 그죠? 예. 알겠죠? 요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비용으로 요래 처리해 감가상각비 그죠? 요걸 요래 처리했으니까 요걸 요래 처리했다는 거는 비용이 이만큼 커졌습니다. 비용이 커졌다는 거는 이익은 뭐 되죠? 작아졌다. 요게 답. 알겠죠? 요건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할 겁니다. 일단 요까지 하고. 자, 일단 요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 고개 오류에 대한 거 문제 조금 보고 갈게요. 끝났습니다. 참 책을 잠깐 볼까요? 434쪽에 예, 보면은 거기 교재 잠깐 보고 갑시다. 434쪽에 아래 보세요. 오류의 분류가 나와 있다. 그죠? 오류 1번. 산술적 계산의 오류 434쪽. 계산상 오류가 있고 회계 정책 적용의 오류다. 그죠? 정책적 우리가 선입으로 할 것을 말하자면은 이동 평균으로 잘못했다. 사실을 간과했거나 해석의 오류나 부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죠? 다음 오른쪽에 보면 오류의 수정이 나오죠.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는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보통 비용을 처리해 버립니다. 이런 거는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라 말인다. 그죠? 이런 거 이렇게 비용 이렇게 처리하죠. 그죠? 이렇게 비용으로. 그런데 아래 보면 중대한 오류인 경우다. 중대한 오류는 어떻게 처리한다? 시작. 정기이월 잉여금. 그죠? 이걸 처리했잖아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정기이월 잉여금이다. 그죠? 그 아래 보면은 단기일괄 처리법 하는 게 있죠. 단기일괄 처리법이 바로 뭐냐면은 작년에 발생했던 오류입니다. 작년 걸 금년에 비용 떨었잖아. 단기에 비용 처리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자동조정 오류의 종류가 나와 있네요. 그죠? 기억, 니언, 디귿. 제일 아래 보면은 기말 재고 자산의 과대 과소, 또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네 가지. 모두 다섯 개다. 그죠? 기말,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아, 요거는 자동조정 오류의 대표. 다음, 뒤로 갑니다. 436쪽에 가면은 비자동 조정 오류가 나와 있다. 그죠? 비자동 조정 오류에 그게 여의에 기억 니언 한번 볼까요? 기억에 가면 아래 감가상각비의 과대과소, 두 번째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지출로 잘못 처리한 오류. 아, 이런 게 이제 비자동 조정 오류의 대표다. 그죠? 이 정도 보고. 자, 뒤로 가서 438쪽에 그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보세요. 438쪽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 이제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걸 가지고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 그죠? 예. 기말 상품 재고가 이 문제 나왔네. 1년도와 2년도와 3도가 있다. 그죠? 1년도에 기말 재고가 700원이 실제보다 커져 있다. 2년도에는 900원이 또 커져 있다. 그게 3년도에 와서는 1000원이 적어져 있다. 그죠? 1000원이 적어져 있다. 이런 오류가 1번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런 오류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모른대. 그죠? 요게 1번 문제. 1번. 두 번째는 이 오류가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요런 모른다. 그죠? 자, 할 수 있겠죠? 그대로 내려간다. 그죠? 그대로. 자, 그대로 내려갑니다. 700원 대, 이거 얼마? 900원 대, 여기 얼마? 1000원 소? 똑같다. 그죠? 700원 대, 900원 대, 1000원 소? 하고 나서, 요게 다음 넘어간다. 700원 대가 넘으면 뭐 되죠? 700원 소. 900원 대가 넘어가면 900원 소. 끝났네. 그죠? 이익은 1년도에 이익은 얼마? 700원 대가 되고 2년도 얼마죠? 200대. 3년 얼마죠? 1900소. 그죠? 700대, 200대, 1900소. 알겠죠? 답. 기말 잉여금은 같다. 아래 답.
알겠죠? 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수정 후에 정확한 이걸 구해 보세요. 자, 1년도,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로체로만 약간 그래 놓은 거지. 뭐, 별거 없습니다. 그죠? 그 모양은 똑같다. 그죠? 자, 지금 우리 그 문제가 지금 가로로 해놨잖아. 그죠? 이렇습니다. 1년도, 2년도, 3년도에 거기에 회사가 보고한 이익이, 요 이익이 20만 있었다. 2년도는 23만원, 3년도는 14만원이다, 그죠? 그런데 이때, 그죠? 거기 보면은 오류가 있었죠, 오류. 기말에 오류가 있었는데, 1년도에는 5만원이 실제보다 커졌다. 2년도에 와서는 4만원이 실제보다 작아졌다. 3년도에는 2만원이 커졌다. 이런 오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금 회사가 계산한 이건 이건데 요런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이 이익이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 정확한 이익 얼마고 그죠? 이게 잘못되어 있다. 오류가 있으니까 수정해야 되죠. 자, 볼게요. 수정합니다. 보세요. 1년도에는 5만원 되죠? 5만원 되면은 이익도 뭐 되죠? 5만원 돼. 5만원 커졌잖아, 그죠? 5만원 커졌다. 그렇죠? 그럼 5만원 커진 게 20만원이니까, 실제는 얼마? 그렇죠. 15만원. 답. 그죠? 됐고, 또, 요거는 4만원 적어져 있죠? 4만원 소하고, 여기 건너와야 되잖아. 다음으로 넘어오면은, 5만원 대가 넘어오면 뭐가 되겠죠? 5만원 소가 되죠? 그럼 4만원 소와 5만원 소가 만났다. 얼마? 9만원 소. 9만원이 적어져 있다. 요게 적어져, 수만원이 작아져 있잖아. 그죠? 9만원이 작아져 있는 게 23만원. 정확한 건 얼마? 32만원. 그죠? 좀 마지막. 2만원 대가 있고, 요 2만원 대, 4만원 소가 있었잖아. 요 4만원 소가 건너오면 뭐가 되죠? 4만원 대가 되죠. 여기 더 건너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2만원 대와 4만원 대가 얼마죠? 6만원 대. 6만원이 커져 있다. 실제로 6만원이 커져 있다. 그게 14만원이다. 정확한 건 얼마? 8만원. 알겠죠? 답 이렇게. 예, 이게 수정 후 이익이다. 그죠? 예, 이겁니다. 예. 다음에 뒤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넘어가서 예, 16번 한번 볼게요. 16번부터, 그 16부터 이제 오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16번, 예, 한번 보고 갈게요. 보세요. 16번. 자, 이 오류 부분입니다. 찾았죠? 16번 보세요. 다음 중 자동 조정 오류가 아닌 것 물었습니다. 자동 조정 오류 아닌 것. 자, 우리 저거 보세요. 기말, 성급, 선수, 미수미죠. 자동이고, 그죠. 비자동은 뭐죠? 강가, 성가, 비자본지출. 보면 딱 본 게 보이네. 답이 몇 번? 2번. 2번은 비자동이잖아. 그죠? 답. 알겠죠? 1번은 성급 비용. 3번에 보면 매입액이 커졌다. 매입이 커지면 기말이 어떻게 될까요? 커져버립니다. 그죠? 거의 그냥 자동 조정 오류고. 17번. 17번 문제는 그 또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던 이 문제 이래 나왔습니다. 그죠? 기말이 1년도에 기말이 1,000원이 커져 있다. 2년도에는 2,000원이 작아져 있다. 이 오류가 묻는 말. 이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봤습니다. 그죠?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다. 자, 이익 보세요. 그대로 1,000원 내려간다, 그죠? 1,000원 대 얼마? 2,000원 소하고 여기 건너온다, 그죠? 여기 넘으면 뭐 되죠? 1,000원 소. 지금 묻는 게 2년도 묻고 있죠? 답은 얼마? 3,000원 소. 답. 그죠? 예, 답이다. 이래 시험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18번 문제도 한번, 18번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이때,
묻는 말 한번 보세요. X2년도 12월 말 이익잉여금에 대한 오류 물어봤습니다. 문제하고 지금 문제를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문제가 1년도와 2년도에 지금 오류가 있는데 1년도에 기말 상품 재고가 1년도에는 80만 원이 실제보다 커져 있다. 그죠? 과대. 2년도에는 50만 원만큼 작아져 있죠. 그죠? 요런 오류가 지금 물어보는 말은 그 연말 뭘 묻죠?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이다. 그죠? 기말 잉여금. 자, 보세요. 기말과 기말 잉여금 같다 그랬죠. 같다 그랬잖아. 그대로 내려갈 밖에 없다. 그죠? 80만 원 대 이건 얼마? 50만 원 소. 몇 년도 묶어 있죠? 2년도 답은 얼마? 50만 원 소 정답. 그죠? 17번 문제는 이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고. 그죠? 18번 문제는 기말 잉여금에 미친 영향이다. 이해되죠? 다음 19번.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자, 19번 보세요. X2년도와 X3년도가 나왔다. 그죠? 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감가상각비네. 비자동 조정 오류. 감가상각비가 5,000원 과대되어 있다. 3년도에 오니까 3,000원이 적어져 있다. 이런 오류가 생겼다. 그죠? 이런 오류가 2003년도에 여기에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감가상각비입니다. 그죠? 누적이라 그랬죠? 자, 보세요. 2년도는 뭐 5,000원 대, 5,000원 커졌다. 비용이 커져서 잉여금 어떻게 되죠? 5,000원 만큼 뭐 되죠? 작아지고. 3년도는 요 3,000원이 적어졌지만 요게 남아있다 그랬잖아. 그죠? 요걸 합산하면 얼마죠? 2,000원 대가 되죠. 2,000원 되니까 뭐죠? 2,000원 소. 답. 이렇게. 2,000원 소다. 그죠? 20번. 그것도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X1년도 말에 기말 재고 자산을 3,000원 만큼 과대 계상했다. 실보다 커졌다. 그죠? 과대 계상했답니다. 그때 보고된 이익이 18,000원이었다. 정확한 이익 얼마고? 기말 재고 자산이 3,000원만큼 커졌다는 것은 이익도 3,000원만큼 커져 있죠. 3,000원 커져 있는 게 18,000원이다. 정확한 이익 얼마? 15,000원. 그죠? 답. 예. 다음 넘어갑니다. 21번. 21번 한번 보세요. 회계상의 오류에는 비자동 조정 오류라는 것이 있다. 어느 것인가? 이거 저거 보세요. 이거 칠판에 있잖아. 비자동 조정 오류는 감가상각비와 자본적 지출이다. 그죠? 그럼 몇 번? 네? 1번이잖아. 1번. 그죠? 답은 1번. 22번. 그 말이 조금 긴다. 그죠? 우리 시험에 이런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2번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묻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22번 한번 보세요.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회계처리를 누구를 하겠다. 오, 상품을 매입했는데, 그죠?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런 붕괴를 해야 될 것을 우리 장부에서 이걸 빠뜨려버렸다. 누락했답니다. 그죠? 문제가 빠뜨렸다. 요걸 장부에 빠뜨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뒷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재고 자산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실지재고 조사법에 의한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해당 상품은 기말 재고액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다. 창고에 우리가 실사를 하다 보니까 상품은 있었겠죠. 그죠? 그 상품은 조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누락된 요 상품은 조정이 됐다. 요건 오류가 아니다. 그죠? 오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현금, 요 현금만 누락됐네요.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나갔는데 창고 빠뜨려 버렸습니다. 자산이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커졌죠. 나갔는데 뺄 걸 안 뺐으니까 커졌잖아.
답 찾으세요. 자산이 커졌다. 답을 찾아보세요. 자산이 총자산이 과대계 산이었다. 답은 2번 아니면 얼마? 5번 맞죠? 2번 아니면 5번. 옆에 또 있네. 이익은 어떻게 되죠? 뭐 자산이 커지면 이익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죠? 답 이게 답이잖아. 뭐 문제는 길지만 어렵진 않죠. 그죠? 이해되죠? 정답 2번입니다. 그죠? 자산이 현금이 나갔다. 자산이 커져 있다. 자산이 커져 있으니까 이익도 커져 있다.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다음에 이번에 자, 그 23번도 한번 볼까요? 23번 한번 해보세요. 23번 기말 재고자산 문제다. 그죠? X2년도 말에 90만 원이 실제보다 과대되어 있다. X3년도 말에 40만 원이 과속 예상되어 있다. 기말이. 재고가, 그죠? 기말 상품 재고가. 이 오류가, 그, 지금 물어보는 거는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물었다, 그죠? 기말과 기말 잉여금은 어떤 관계라 그랬죠? 기말과 기말은 뭐죠? 그죠? 똑같다 그랬잖아, 그죠? 같다? 같다? 90만 원대, 이건 얼마? 40만 원 소. 몇 년도 묶어 있죠? 3년도. 답. 40만 원 소. 같다 그랬으니까. 그죠? 24번. 24번. 연도별 이익과 재고 자산의 기말 재고액 오류가 다음과 같다. 6차 연도에 수정된 당기 순이익 얼마냐? 지금 6차 연도에 보고된 게 9만 원이죠. 6차 연도에 보니까 당기순이익의 장부상 이익은 9만 원. 이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묻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오류를 보니까 과대기 예상이 18,000원이다. 그죠? 과대 18,000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전년도기 넘어와야 되잖아. 그 전에 5차 연도기. 그죠? 5차 연도에 과소 4,000원이 넘어와야 되죠? 과소가 넘어오면은 뭐가 되죠? 과대. 그럼 결과는 과대 18,000원과 과대 4,000원. 그죠? 결과 얼마? 과대가 얼마? 22,000원. 22,000원 과대되어 있다. 빼야 되죠. 빼고 나면 얼마? 68,000원. 답. 하나 더. 3차연도 한번 해볼까요? 3차연도에 정확한 이 구해보세요. 3차연도. 지금 3차연도는 85,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85,000원. 자, 정확하게 구해봅니다. 과소가 15,000원. 근데 그 전년도 과대가 있잖아. 과대가 넘어온다 그랬죠. 넘어오면 뭐가 바뀌죠? 과소. 그럼 과소 15,000원과 과소 10,000원이 만났다. 과소가 얼마? 25,000원. 25,000원 적게 되어 있다. 더하면 되죠. 얼마? 11만 원. 아셨죠? 예, 이렇게 합니다. 예, 자, 이제 넘어갈게요. 26번, 26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이론 문제. 자, 한번 보세요. 다음 중에 정기 오류 수정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오류 수정에 해당되지 않는 거다. 말하면 그죠? 정기 오류 무형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해오지 않다가 금년에 2년분을 상각해서 감가상각 안 하다가 해야 되는데 안 하다가 원래 2년분 상각했으니까 오류를 수정했다. 맞죠? 그죠? 두 번째,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금년부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해서 평균법을 변경. 이거는 오류가 아니고 뭐죠? 회계 정책의 변경. 그럼 답은 2번. 2번은 변경이잖아요. 변경.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 정당한 사유 없다 그래서 이거는 오류. 그죠? 정기에 수익적 지출을 자본지출을 처리했다. 잘못 처리했다. 그죠? 이것도 오류. 정기에 비품을 매입하고 50만 원 매입하고 80만 원 매입한 것처럼 잘못 기장했다.
오류, 그죠? 27번. 재고 자산에 대하여 실사법을 채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기말에 상품의 외상 매입의 기장을 누락하여 기말 재고 자산의 실사에서 생략되었다. 이와 같은 오류가 기말의 자산과 부채와 주주 지분, 주주 지분이라는 건 자본을 말합니다. 자본과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고 있죠. 그죠? 자, 문제가 지금 우리가 실사법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보면은 기말에 상품을 외상 매입을 기장을 누락했답니다. 상품을 외상 매입했다.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는데 외상 매입금 이 기장을 장부에서 빠뜨려 버렸다. 그죠? 누락. 그죠?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매입 이걸 장부에 빠뜨렸다 이랬잖아. 이게 자산 부채에 미치는 영향. 상품이라는 자산, 자산을 누락했다. 자산을 누락하면 자산이 뭐 되죠? 자산을 누락했으니까 자산이 적어지죠. 적어졌다. 이거 보니까 외상 매입금에는 부채를 빠뜨려 버렸으니까 부채도 뭐 됐죠? 작아졌죠. 그죠? 실제보다. 그럼 아까 우리가 요건 아까 했던 문제 똑같아요. 그죠? 자산은 10원이고 부채가 3원이고 자본이 7원이다. 이때 요 자산이 적어지고 요게 적어졌다. 9원. 요게 1원 적어졌다. 2원. 요거는 변동이 없다. 그죠? 자본은 불변. 자본은 변동이 없다. 그죠? 그리고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도 작아지죠. 부채가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죠. 그러면 이익도 뭐 된다? 불변. 변동 없다. 그죠? 이익도 변동 없다. 요거 찾아봐야 되죠. 3번 답이네요. 그죠? 자산 과소, 부채 과소, 자본 불변, 이익 불변이다. 그죠? 예. 네. 자, 이번에는 28번도 해봅시다. 28번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나왔죠. 그죠? 28번 문제는 지금 문제가 보면은 X1년도와 X2년도가 나와 있는데, 기말 재고 자산. 기말 재고 자산이 3,000원 과대기 예상되어 있다. 그리고 1,000원이 과소되어 있다. 기말 재고 자산이. 그런데 감가 또 상각비가 2,500원 과대되어 있다. 커졌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800원이 적어져 있다. 이런 오류가 문제. 지금 이 오류가 묻는 말 그죠?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이거는 문제를 이래 보니까 그죠? 이 오류가 지금 여기에 이 오류가 없잖아. 그죠? 오류가 없는데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다 구해볼 수 있죠. 아, 뭐, 이것도 구해볼 수 있겠다. 그죠? 요거 묻잖아, 지금. 문제가. 그죠? 3년도. 똑같다. 자, 보세요.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그죠? 요거는 자동 조정 오류. 요거는 비자동 조정 오류다. 그죠? 요런 문제는 우리 같이 풀면 안 되고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예, 요거는 따로. 자, 요거 따로 하면, 요거만 하면, 이건 하지 말고, 여기까지. 예, 요거는 빼고, 요거만 합니다. 요거. 기말과 기말잉여금 뭐라 그랬죠? 같다 그랬잖아. 같다. 대, 그죠? 천원, 소, 요거는 뭐죠? 제로. 같다, 그죠? 같다. 알겠죠? 자, 끝났고, 요거는 끝났습니다. 같다 그랬으니까. 끝났고, 자, 이제 요거, 감가상각비이다, 그죠? 요거는 비자동 조정 오류입니다. 2,500원이 커졌다, 비용이 커졌다, 잉여금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그죠? 요건 알겠죠? 자, 두 번째. 2년도는 800원이 작아졌습니다. 800원이 작아졌는데 여기 적어졌다. 그죠? 요 소가 이거는 비자동이니까 여기 남아 있다. 그죠? 요거 같이 요렇게. 여러분 얼마죠? 1700 되죠? 1700 되니까 뭐가 된다? 1700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도는 보면은 이거 오류는 이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같이 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걸 세 개를 다 보니까 얼마죠? 1700. 되죠? 되니까 1700보다 소. 그럼 만약에 1년도 물었으면 답은 얼마? 500대. 2년도 물어보면 뭐죠? 2700 소. 3도 물어보면 얼마? 1700 소. 지금 묻는 게 몇 년도? 요거 묻잖아. 답은 얼마? 1700 소. 답. 그죠? 답은 1700 소다. 됐죠? 자, 29번. 29번 한번 보세요. 29번. 29번 문제는, 예, 아까 우리 했던 건데, 자, 보세요. 단기에 발생한 급여 20만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어. 이게 12월 30일 장부가 마감되기 전에 발견했다. 급여를 지급했다 말이 아니고, 우리가 장부에 계상하니까, 차변에 급여, 누 안 했으니까, 그대로 해줘만 되죠, 그죠? 차변에 급여 20만원, 돈 안 줬으니까 대변에 뭐가 되죠? 미지급 급여 20만원. 알았죠? 1번 답. 답이 1번이다. 급여와 미지급 급여. 알겠죠? 만약에 이거 문제를 보니까 마감 전에 발견됐잖아. 그죠? 만약에 마감 전이라는 거는 단기분. 단기분이고, 문제에서 만약에 마감 후에 발견됐다 하면 이건 정기분이잖아. 정기분이면 답은 2번입니다. 2번.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중대한 오류면 답은 3번입니다. 정기월 잉여금. 다시, 그 정답 1번은 마감 전이고, 마감 전이라는 것은 단기. 2번은 마감 후, 마감 후라는 것은 정기. 3번은 중대한 오류면 3번. 알겠죠? 예. 자, 이제 다 했습니다. 다 돼갑니다. 그죠? 이제 우리 시험에 다 보니까 다 나왔던 거죠. 그죠? 다 나왔던 게 네 문제 남았는데, 30번과 31번, 그 두 문제가, 두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보세요. 30번은 우리 이 계정, 상품 계정,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죠,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아까 우리 이 관계 얘기했잖아. 요게 커지면 요건 어떻게 되죠? 작아지고, 요게 커지면 요거는 커지고, 그죠? 요 관계를 가지고 문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30번 한번 읽어보세요. 30번 문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30번 문제. 기초재고자산이 얼마만큼 뭐가 되고, 그죠? 기말재고자산이 8만원만큼 과대평가됐다. 이 기말재고자산이 8만원만큼 커졌다. 기초자산이, 요 기초재고자산도 오류가 있었다, 그죠? 이 두 개 오류로 인해서 기말의 이익이 23만원만큼 커졌답니다. 그죠? 예. 자, 문제 이해됐죠? 그죠? 다시. 그 문제 읽어보면은, 요게 오류가 있었고, 요게 기말이 오류가 있었다고, 요 두 개 오류로 인하여 이익이 23만원 커졌다면은, 여기에 어떤 오류가 있었느냐 묻잖아. 그죠? 자, 보세요. 뭐 이걸 보세요. 8만원 커졌다. 그러면 이것도 뭐 되죠? 8만원 커지죠? 요게 8만원 커졌으니까. 요것도 8만원 커졌다. 그러면 요 속에 8만원 커진 거 빼고 나면 얼마 남죠? 8만원 커진 거 요 속에 들어있잖아. 8만원 대를 빼고 나면 얼마죠? 15만원 대가 남죠? 그죠? 8만원 대 빼고 남아. 15만원 대가 남아있잖아. 요거 대라는 건 요거는 뭐? 소. 답 15만원 소. 답이다. 15만원 소. 답. 알겠죠? 그게 결과는 이러잖아, 그죠?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오류가 있었다.
여기에 15만 원 작아졌고 이거는 8만 원 커졌다. 요게 이익에 미치는 영향 많이 물어봤다. 그죠? 그러면은 자, 요게 적어졌습니다. 요게 적어졌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고 이거 적어졌으면 이거는 커지고 요게 커졌으면 이것도 커지고 결과는 얼마? 23만 원 대가 되잖아. 그죠? 그 요걸 모르니까. 알겠죠? 그죠? 예, 이런 오류. 자, 31번 똑같습니다. 요거를 여기서도 만들었죠. 그죠? 한번 보세요. 31번 장부를 마감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나서 보니까 1월 1일 날 기초재고자산은 52만원 과소계상되었고 12월 말에 기말재고자산은 10만이 과대계상되었다. 이로 인하여 매출원가에 미치는 영향. 기초와 기말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뭔다. 그죠? 여기 뭐죠? 그럼 문제를 보니까 기초 재고 자산이 52만 원만큼 과소되었고, 그죠? 그리고 기말에 재고 자산이 10만 원만큼 과되게 했답니다. 과대. 그럼 우리는 요거와 요거 관계, 요거와 요거 관계를 알고 있잖아. 그죠? 요게 커졌으면 요거는 작아지지. 그렇죠? 요게 작아졌으면 요거는 같은 면은 반대고 다른 면은 항상 비례합니다. 요게 적어지면 요것도 적어지죠. 요거 커지면 요거는 작아지고 요게 커지면 이거 적어지면 요것도 적어지고 52만은 뭐 된다? 작아지고 이렇게. 결과는 소와 소가 만났다 얼마? 62만은 소 됩니다. 항상 그래. 요거와 같은 면 있잖아, 그죠? 같은 차변끼리는 요거와 요거는 반대 되겠죠? 다른 면에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항상 커지면 이것도 커지겠지, 그죠? 같은 면은 서로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적어지고, 다른 면은 한쪽이 커지면 이것도 커지게 돼 있죠, 그죠? 그 원리입니다. 그럼 요거는 같은 면에 있으니까 10만 원 되니까 10만 원 적어졌고, 그죠? 요게 적어져서 이것도 적어졌고, 결과는 얼마? 62만 원이 작아졌다. 그죠? 답이죠. 예. 62만 원 작아졌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32번 한번 보세요. 32번. 미지급금을 현금 취급한 거래를 두 번 기록한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이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 그죠? 이렇게 하잖아. 미지급금 1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거는 부채죠? 이거는 자산. 부채고 자산이다, 그죠? 이걸 장부에다가 두 번 기록해버려. 두 번, 이렇게. 두 번. 10원을 주고 나서 20원 종을 기록했다. 이 경우에, 그러면은, 요 미지급금을 현금 지급해서 이걸 이중 기장했다. 두 번 했다. 그러면은 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는 커졌느냐 작아졌느냐, 현금이라는 이 자산은 커졌느냐 작아졌느냐 묻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부채를 내가 갚았잖아. 그죠? 빚을 갚았는데 10원 갚고 나서 20원 갚은 걸 해버렸으니까 빚이 그만큼 어떻게 됐을까요? 줄어들었지. 현금이 10원 나갔는데 20원 난 걸 해버렸으니까 자산도 그만큼 줄어들었지. 그죠? 답. 답이다. 찾으면 되잖아. 자산, 과소, 부채, 과소, 답. 그죠? 이렇게. 자산, 과소, 부채, 과소. 알겠죠? 그죠? 네. 그 이제 문제를 보니까, 아하, 오류에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구나. 그 감이 잡히잖아, 그죠? 자, 마지막에 33번 오류 수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보세요. 오류 수정이다, 그죠? 법인세 추가 납부했다는 것은 오류를 수정한 거고, 상여금 과소계산인 걸 수정했다, 이것도 오류 수정이고, 이자 비용 누락했다가 수정했다, 오류 수정이고, 기계장치 내용 연수를 수정하는 건 이거는
회계 추정의 변경. 내용 연수는 추정치의 변경이다. 그죠? 추정의 변경. 당좌익은 분류 오류, 이것도 오류 수정. 4번은 변경. 나머지는 전부 오류다. 그죠? 예, 이상해서 오류 부분이 끝났습니다. 오류. 오류에 보니까 시험이 많이 나왔죠. 그죠?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예, 일부만 수로 해놓은 건데, 오류가 어떤 걸 하나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게 오류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 이제 오늘 요거 오류 끝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재무제표 관계. 재무제표 요 관계.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겁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